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홀 책사랑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 역사 인물, 우리나라 최초의 화포 발명가 최무선에 대해서 들려줄 거예요. 화약을 만든 최무선. 최무선은 고려시대 곡물의 운반을 책임지는 관리 아들로 태어났어요. 당시 왜구들은 자주 나타나 곡물을 운반하는 배를 공격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잡아가기도 했대요. 왜구란 일본 지역에 살던 해적을 말해요. 활이나 창, 칼 같은 무기를 만드는 일에 흥미가 많았던 어린 채무선은 왜구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어느 해 설날, 그가 살던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져요. 채무선은 공중에서 펑 하고 터지면서 불꽃이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불꽃놀이는 화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까지도 화약은 고려에서 만들지 못하고 중국에서 아주 비싼 돈을 내고 사와야 했어요. 어린 채무선은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화약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고 말 테야 라고 다짐을 했대요. 화약과 화포를 만든 채무선. 어른이 된 채무선은 화약 만드는 일에 더욱 매달렸어요. 왜구를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화약을 이용해 대포를 쏘아 적이 육지에 올라오기 전에 무찌르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고려에는 화약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중국 상인들에게 물어보곤 했대요. 이때 채무선은 중국 원나라 출신 이원이라는 사람이 화약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원과 친하게 지내면서 화약 만드는 법을 하나씩 배웠다고 합니다. 마침내 채무선은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후 왕에게 보고하여 화통도감이라는 화약 만드는 관청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능이 좋은 화약은 물론이고 화약을 사용한 대포, 인화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화약과 화포로 왜구를 무찌른 최무선. 1380년 가을 드디어 최무선이 만든 화약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금강하구 진포라는 바닷가에 왜구들 배 수백 척이 모여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죠. 나라에서는 최무선을 부사령관으로 삼고 화포를 실은 배를 출동시켰대요. 고려군의 배에 화포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던 왜구들의 배는 고려군이 화포를 쏘자 순식간에 불타버렸어요. 그후 최무선의 화약으로 인해 왜구들은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됐죠. 채무선은 죽으면서 아내에게 내가 죽거든 이 책을 아들에게 물려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책은 화약 만드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었죠. 그리하여 그의 아들 최혜산도 화약 만드는 일을 하며 나라를 지키는데 많은 공을 세웠답니다. 우리나라 최초 화포 발명가는 누구? 맞아요. 최무선 기억하세요? 한강에서 세계적인 불꽃놀이 쇼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아름다운 불꽃놀이에 쓰이는 화약이 의약품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화약 중 가장 일반적인 다이너마이트의 주성분은 니트로글리세린이래요. 물론 다이너마이트에는 니트로글리세린 외에 다른 물질들이 더 첨가돼요.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이 협심증 발작을 완화시켜주는 약으로 개발된 일화가 있대요. 다이너마이트 공장에 다니던 환자들은 비교적 단맛을 내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작업 중에 무의식적으로 섭취했는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심장 주위를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을 넓혀주어 협심증 발작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화약. 즉, 다이너마이트의 주 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이 협심증 발작 완화제인 의약품으로 탄생됐다고 합니다. 기초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최무선의 영정, 최무선 추모비, 화약 및 화통, 화포 등의 화기를 만들어 진포대첩과 남해 대첩을 대승으로 이끄는 큰 공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진 추모비도 있습니다. 진포대첩비도 있네요. 최무선이 진포에 침입해온 왜구를 무찌른 기념비. 강화도에 가면 덕진진 이렇게 있고 최무선의 부조도 옆에 보이죠. 중국인들의 불꽃놀이는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왜구들의 노략질하는 모습 그림이 있네요. 지금 보이는 것들은 호랑이가 앉아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붙여진 이름 호준포, 황자총통, 조총, 화약을 이용해 돌을 날려보내던 대완구, 당시 사용되었던 총, 중포도 있고, 연포 도설 지뷰, 화포의 구조와 사용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책, 연포 도설 지뷰. 강화도에 가면 이렇게 볼 것들이 많이 있네요. 남장포대, 용두돈대, 또 이렇게 화약과 파편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사용한 비격진천내, 강화도에 가면 홍익포대포, 현자총통,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만들어 사용하던 또 병기. 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건 소중한 우리 위인들이 남긴 문화 유산이죠. 최무선은 왜구를 격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최무선의 끈기와 집념이 왜구의 괴롭힘을 시달리던 고려를 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최무선은 공로를 인정받아 화통 도감을 설치하고 맡아보게 되었죠. 그러나 지나치게 유학만을 숭상한 조정의 대신들 때문에 화통도감은 곧 폐지됩니다. 유학의 가르침에 비하면 과학기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은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학문이죠. 화약 연구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최무선을 생각해보며 우리가 꼭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위대한 유산,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책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